있습니다. 모든 걸 새로운 발상이었어요. 아깝지 않은 나의 연인을 위해서 고품격 집밥 한 상을 대령합니다. 자기야, 나 오늘 자기를 위해서 건강하고 푸짐한 한 상을 준비했어. 우리 내년에 먹어볼까? 제 멘트인가요? 점심에는 든든하게 한치를 즐겨야겠죠. 데이트는 밥심이 중요해요. 밥심이 중생 맛집이지만 내공은 깊습니다. 입소문이 멀리 퍼져 손님들의 발길을 이끄는 이곳의 건강밥상. 굉장히 푸짐합니다. 가게도 너무 예쁘네요. 전복에 제육볶음에 야, 전복. 계란말이 그리고 빨간 소세지 우리 좋아하는 분홍 소세지 그리고 생선 굉장히 독특한 김인지 또 있고요. 소박해 보이지만 푸짐한 그런 한상. 맛있게 못 가진 매콤한 두루치기로 출발! 지금 밥에 먹은 게 아니고 제육볶음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첫 느낌은 안 짜서 좋고요. 두 번째는 안 질겨서 좋아요. 고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고기만 듬뿍 주셨구나. 그리고 싸서 드셔야죠. 저는 이 생선이 있는 것도 처음입니다. 배가 노란 참조기입니다. 이걸 또 바짝 튀기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조기 맛있죠. 그냥 다 먹어요? 아이고 아이고. 우와, 그러니까. 꼬리로 바로 그냥. 뼈째. 뼈가 굉장히 부드러워. 우와, 아이고. 뼈 부드럽구나. 우와. 그리고 안이 촉촉하고 생선살이 굉장히 부드러운 거 알죠? 배리고. 음식은 입에 맞으세요? 아우 너무 맛있어, 너무. 아 그냥 어릴 적에 우리 그 할머니가 이렇게 차려주는 네. 그런 푸짐한 밥상 같아요. 이 가게의 컨셉이 좀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제가 집에서 특별히 잘 해먹는 음식들 위주로 한 거라서 정겨운 그냥 집밥이에요. 뭐 특별한 건 없고 어떤 집밥. 식당이든 잘 되는 식당이든 어딜 가봐도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되게 손님들한테 내보여야지 본인이 싫어하는 음식을 내보면 이게 한계가 있어. 그렇죠. 여기 보시면요 계란말이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 어쩐지 계란말이 와요. 진짜 잘 맞으시는데요. 무금지 사서 빨래 주셨어요. 무금지 무금지. 네, 그래서 중국산 김치나 그런 재료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죠.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뭐 조미료도 많이 안 쓰고. 굉장히 매력 있으신데요. 재료를 많이 안 쓰고 아예 안 쓰고요. 네, 조미료를 쓰지 않고요. 네, 최대한 소금하고 간장으로 맛을 내려고 하고 있고요. 반찬이 또 매일 바뀐다고요? 네네네. 매일 바뀌어야죠. 전 똑같은 반찬 매일 먹는 거 싫어하거든요. 아이고. 집에서도 항상 삼시세끼를 하면서도 매일 바뀌어야 되고 저희 아들도 이제 습관이 돼서 올해 이제 1학년인데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지 않으면 엄마 뭐 해다 먹어? 그러니까 한 개만 주면 이거 뭐예요? 어디다 먹어. 우리 어릴 적엔 요거 하나만 있어도 다 먹었었는데. 그렇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맛있게 한번 푸짐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낌없이 내어놓은 맛있는 반찬들 남김없이 싹싹 먹어줘야죠. 이렇게 열심히 아무리 먹어도 놓치지 않는 맛. 다 먹어야죠. 사장님 손맛. 다 먹어야 돼요. 저거. 너무 좋다. 입에 한 가득. 화이트데이에 먹는 할머니 밥상. 어서 오세요.